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꾸밈음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5분 미만일 거예요. 굉장히 짧을 겁니다. 대신에 확실하고 임팩트 있는 강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고 굵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트릴 꾸밈음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트릴 꾸밈음은 이러한 꾸밈음을 트릴 꾸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주곡 중간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그거를 넣는 맛 또는 그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왜 나는 넣는데 이상한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시시도 시도시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시시시도 시도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시가 급하게 나와버려요. 자, 시도시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도시를 치는데 시도시 빠라밤 하는데 그냥 시도시 하지 마시고 시도시의 처음 시에 텅깅을 쳐주세요. 텅깅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시가 있잖아요. 그쵸? 얘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멈췄다가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원래 원음들과 그 다음에 트릴 꾸밈음이 아주 정리돼서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트릴 꾸밈음과 이 원래 음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따로 하게 되면 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 머리에 아빠바바바 빠라밤 이게 분리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인식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쫙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은 급해요. 계속 앞으로 빨리 가고 싶지 막 느려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정리돼서 딱 연주가 됩니다. 꾸밈음이 연주곡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기술이고 또 좋은 꾸밈음이거든요. 요거를 잘 하시려면 원래 음과 그 트릴 꾸밈음을 요래 분리를 해놓으셔서 얘 따로 연습하고 얘 따로 연습해서 따다다라 빠라밤 따라라라 빠라밤 요것을 기억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지금 연주하고 계시는 트릴 꾸밈음에 훨씬 더 맛이 훨씬 더 살고 그 다음에 더 그 연주가 깔끔하게 연주가 되실 거라고 저는 장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악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요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 나 이런 악보가 또 없다 그러면 또 저희 꾸밈음 악보 저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이 1집, 2집에 또 나훈아 애드립 꾸밈음 악보집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되세요. 교재를 구매하시라는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없다면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 보고 뺏기셔가지고 그리세요. 예, 그러셔가지고 그 꾸밈음 되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내가 밋밋하게 연주가 되는 거에 트릴 꾸밈음만 들어가도 굉장히 연주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아주 즐거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셔야 굉장히 또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또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